자, 좋았던. 자, 제목을 보면 수능 영단어, 수능 고난도 어휘 알고 보니 중학 영단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어 속에 뭐가 있다? 그치?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모르는 단어 속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 난 이걸 되게 어렵게 봤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엄청 쉬운 단어였어.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중학 영단어에 파생이 되는 거거든. 자,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 접두어 접미어 우리 들은 친구들 많으니까 좋아합니다. 접두어 끊고 접미어 끊어. 그럼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로그가 말이지. 얘가 함께라는 뜻이지? 함께 같이 여러 번. 함께 서로 말하는 거야? 구어체의. 구어체의. 구어체의 대화체의. 뜻이 뭐지? 시작. 구어체의 대화체의. 왜? 함께 말하다. 로그가 말이지. 우리가 모놀로그를 뭐라고 하지? 독백. 모놀로그 독백. 그렇지. 얘랑 얘랑 바뀔 수 있지. 어센더, 디센더 기억납니까? 좋았던. 그래서 아 얘가 말이야. 로그, 로그 같은 말이야. 모놀로그 독백. 함께 말하는 것이 시작. 대화체의 구어체의. 옆으로 갑니다. 봐, 엘로켄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말하다 어딨어? 로크. 얘는 EX, 강조. 접두어는 반대 아니면 강조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달변의. 달변의. 엘로켄트. 말을 너무 잘하네? 달변의. 엘로켄트. 말을 너무 잘해? 달변의. 테니? 응, 좋았던. 갑니다. 그 다음에 서큼 로쿠션. 자, 서큼은 서클이겠지. 원이겠지. 원. 원. 그럼 얘는 뭐야? 로그지. 그러면 G하고 C가 바뀌었지. 좋았던.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왔는데 모양이 똑같지. 발음을 내렸다 해서 C하고 G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돌려 말하기, 우회해서 말하기 또는 수다. 그러면 뭐야? 시작. 우회. 돌려 말하기. 돌려 말하기 또는 뭐가 돼? 수다. 다시 한번 시작. 돌려 말하기 또는 뭐가 돼? 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로그. 로그가 중요한 거지. 로그가 로크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지. 대사 다시 한번 서로 말하는 거 구어체의 대화체의.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말을 너무 잘 엘로켄트 뭐야? 달변의. 달변의. 됐어? 얘는 영어로 뭐가 돼? 돌려 말하기. 뭐라고 한다? 시작. 돌려 말하기. 돌려 말하기. 다른 말로 쓰다. 됐니? 좋았던. 그럼 중학용 단어 뭐가 있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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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말이란 단어의 확장이라는 거야. 됐니? 확인해봐. 그럼 결국 말과 관련된 단어구나. 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정도가 1등급 어휘거든. 다 중학용 단어의 확장이라는 거지. 됐던?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접두어 뭐가 있니? 좋았던. 쫙 빠졌어. 얘는 뭐가 봉헌하다 이런 뜻이야. 바치다. 봉헌하다 바치다. 봉헌하다 바치다. 자, 집중. 누구에게? 신에게. 샤크라 알고 있니? 인도의 신? 샤크라? 그러니까 샤크라가 신이야. 신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칸세크레이트야. 자,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해볼까? 똑같지? 뜻이 뭐야? 신성한. 신성한. 신에게 바치는 게 신성하겠지? 자, 뭐야? 요거만 얘기해볼게. 이가 두 개가 된 거야. 신념. 신념. 됐니? 좋았다. 중앙 영단어 뭐가 있까? 신용카드를 무슨 카드라고 그래? 크레딧 카드. 얘는 신용카드. 신용. 그럼 중앙 영단 신용만 알면 돼. 신, 신용.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 아, 그거 말하는 거야. 신용.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어, 그 신용이야. 나를 딱 잡는다. 신용. 신에게 뭐가 바치는 거야? 컨세크레이트.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봉헌하다. 신에게 모든 걸다 드리는 거야. 컨세크레이트. 신용, 신념, 신성한, 신에게 봉헌하다. 그럼 신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신용카드 말면 확장이 될수 있었던 거. 아, 중앙영 단어 뭐가 있다? 시작. 신용. 여기는 뭐 말된다? 로그가 말이다. 로그, 로그. 변형이 있었지. 됐어? 그래서 내가 사운드 변형 꼭. IAEOU, SDCXD. 꼭 외우라고 그랬지? 좋았던. 반드시 필수편 사운드 변형법 너무 중요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잘 봐. 접두어 칸을 또 빼니까는
try가 나오지. try. 시도하다. 시도하다. 그럼 시도하다란 영어 단어는 수능에서 어떤 게 있을까? 그랬더니 잘 봐. 시도하다. 가도 될까요? 좋아요. strive. 됐어? retrieve. 그 다음에 contrive.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시도했대. 자, 시도했어. 시도하다 보이지? 시도했어. 시도하다 보이지? 시도했어. 시도하다 보이지? 시도했어. 얘는 영어로 내가 시도하다 S다. 그치? 내가 여러 번 했단 말이야. S는 무슨 사운드? 강조 사운드. 그래서 try to와 같은 수거가 strive to지. 공부 좀 하는 게 나을 거야. 자, 1, 2등급. 자, 봐. strive to가 뭐야? strive to. 또 try to. 뭐 말이야? S다. 같은 단어야. S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시작. 되찾아오다야. 그래서 찾다가 되는 거지. 훗날엔 얘가 모르세요. 지금은 검색하다로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검색하다. 찾아봐. 검색하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try란 단어의 뉘앙스가 시도하던데 시도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뭐냐면 발견 아니면 발명을 시도한 거거든. 그래서 얘가 발견이야. 찾아보고 검색하는 거 발견. 근데 얘는 뭘까? 얘는 발명이야. 그래서 얘가 고안하다. 고안하다. 물건을 고안해내는 게 뭐가 돼? 시작. 발명하다는 인벤트로 번역이 많이 되지만 발명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지. 시도하는 건 발명과 발견이야. 근데 어떤 게 어려니? 발명이 어려워? 발견이 어려워? 발명이 어렵지. 그러니까 발견은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얘는 두 번. 얘는 여러 번. 함께 같이 여러 번. 그렇지. 됐니? 자, try가 뭐다? 시도. 시도는 발명 아니면 발견. 발명은 뭐가 있다? 발견은 뭐가 있다? retrieve. 발명은 contrive. 확인해봐. 그러니까 시도하다 try만 알면 되는 거야. 아, 뭐가 하다? try만 알면 될 거야. 얘는 try가 중요한 거야, 시도. 시도는 발명과 발견 둘 중에 하나.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신에게 뭐 한다? 봉헌하다. 얘는 뭐가 돼? 말이란 서로 말하는 거 뭐야? 시작. 구어체의 대화체의. 중학년도 log, 크레딧 카드, try라는 거지. 그다음에 캐스트 게이트. 자, 집중. 요 영어 단어 AT를 빼봐. 그러면 이 단어가 뭐에서 나왔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원래는 자, 영국 사람들 sarcastic하다고 하죠. 빈정되는 비꼬는이야. 빈정되는 비꼬는 빈정되는 비꼬는. 요걸 안다는 전제에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된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C가 뭐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 하나, 둘, 셋. G로 바뀐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비난하다야. 빈정되고 비꼬는 거. 시작. 비난하다. 너무나 간단한 거지. sarcastic하다. castigate. 됐니? 응, 좋았어. 어, 되게 어려운 단어? 빈정되고 비꼬 비난하다. 빈정되고 비꼬 비난하다. 됐던? 어,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clemency. 얘는 영어로 관용이라는 뜻이야, 관용. 그 노래 아십니까? 자전거? 옛날부터 전해오는 따라라라라 클레멘타인. 여기서 왔지? 혹시 피디님 이거 아세요? 클레멘타인?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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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아버지 돌아오시면 다시 아버지를 용서할 거예요. 그게 관용이지. 딸이 아버지에 대한 관용. 클레멘타인.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클레멘스 뭐가 되시죠? 관용. 요건 좀 어렵다. 그치? 좋아. 떵. 옆으로 갑니다. 요건 노래를 알면 너무 쉬운데.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요 단어가 뭐냐면 자 콜레라라는 병이 있어. 콜레라. 얘가 성급하냐? 그럼 콜레라라는 병은 왜 병이 성급하다는 뜻을 갖게 됐을까? 이건 배경인데 잘 봐. 환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얘가 환자야. 병에 걸린 사람이 환자지. 그럼 환자의 뜻이 있지만 얘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인내심 있는 이라는 뜻이 있지. 어? 환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을 수가 있어. 환자는 인내심이에요. 그러면 병에 걸렸다라는 거는 뭐가 돼? 성급한 거지. 단위어가 된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병에 걸린 사람이 환자인 건 맞아. 근데 이 병은 어떤 성급한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환자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거꾸로 환자는 인내심이 있어. 그럼 병은 뭐다? 성급한. 이렇게 상황으로 가는 거야, 이건. 근데 얘는 성급하냐. 아, 병에 걸리면 성급하구나. 그럼 병에 빨리 나면 환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콜레라. 됐니? 확인해 봐. 옆으로 갑니다. 컨듀스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도움이 되다 이거야. 컨듀스. 왜? 얘가 두가 하다거든. 함께 같이 여러분 함께 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뭐가 되시냐? 돕다. 도움이 되다. 돕다 도움이 되다. 컨듀시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컨듀시브 도움이 되는. 이건 두만 알면 된 거야.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 너와 내가 함께 일하다. S-T-I-A-Y. 함께 일하다.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는. 컨듀시브.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얘는 공법. 공짜지.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한 모집 공. 얘가 뭐냐면 컴플라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공법이야. 얘도 공법. 얘는 공모. 연류. 왜 그럴까? 복잡해. 컴플렉스. 공범.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사건들. 공범. 복잡하지. 근데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바이스. 악이란 말이야. 그 악을 저리어서 서로 복잡한 관계라 이거야.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범. 공범. 공모. 공모.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컴플렉스만. 이건 얘는 컴플렉스. 복잡한. 바이스. 악. 이거 하나만. 컨듀스. 얘는 돕다. 원래 생사하다를 프로듀스잖아. 생사하다. 얘도 하는 거지. 프로듀스. 두 하는 거잖아. 함께 하는 거니까 뭐가 돼? 진짜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다. 그럼 두만 알면 되는 거지. 두만. 이건 콜레라라는 병. 많이 알고 있지? 콜레라. 병에 걸린 사람 성급하죠. 그럼 환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옆으로 갑니다. 클레멘타인. 노래가 있죠? 관용.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어서 오세요 아버지. 관용. 옆으로 갑니다. 사카스틱. 빈정대는 비꼬는. 그러니까 욕하는 거지? 사카스틱. 캐스터 게이트. 뜻이 뭐가 돼? 시작. 뭐가 돼? 시작. 비난하다. 자, 여봐.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봐. 다 봐. 여기다 H를 넣을게. 체스타이드. 이것도 같은 단어야. 얘랑. 뜻이 뭐가 돼? 시작. 비난하다. H를 집어넣으면 빠지면 똑같은 거지. 또 얘로 같은 단어다. 체이슨. 전라도에서는 EN, 충청도에서는 ISE. 그리고 서울에서는 AT. 다 같은 단어 얘네가. 그럼 너무 쉽지. 사카스틱의 변형인 거야. 그리고 생략 사운드. G, H, R. 알면 되는 거지. 얘는 뭐면? 사카스틱. 얘는 뭐야? Try, 시도하다. 발명과 발견을 시도했다라는 거. 얘는 신용카드. 신자 말고요. 신에게 뭐야? 봉헌하다. 크레딧 카드. 얘는 로그. 서로 말하는 거 빈정대는 비꼬는. 아니 그러니까 다 중앙형 단어였던 거야. 다 중앙형 단어. 선생님이 중앙형 단어부터 공무원에 나오는 모든 단어까지 탭스, 토익, 토플, GRE까지 다 지금 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다 중앙형 단어야. 다 중앙형 단어 같고 그걸 잡아야 돼. 내가 부탁드릴게. 중상위권 할 필요 없이 꼭 중앙형 단어 확실히 잡고 선생님 강좌 중에는 필수편. 알겠지? 중앙형 꼭 잡아야 돼. 부탁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 얘 영어로 뭐야? 서로 말하는 거 뭐하대? 하나, 둘, 셋. 대화체의 구어체. 중요한 건 로그. 여러 개의 단어들이 좀 확인해봐. 여기 와봐. 얘는 뭐야? 시작.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신에게 뭐야? 봉헌하다. 얘는 뭐다? 시도는 발명과 발견. 얘는 발명하다. 시 뭐야? 고안하다. 발명하다. 쌀캐스트. 빈정대는 비꼬는 뭐야? 비난하다. 클레멘타인. 노래지? 딸이 아빠를 용서하는 관용. 콜레라라는 병. 환자는 뭐가 있어야 돼? 시작. 인내심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급한. 얘는 성급한. 함께 일하는 거 도움이 되다. 백지장도 맞들면 된다. 컨듀시브 도움이 되는. 컴플렉스 복잡하. 악을 저지르는데 복잡해. 공범, 공모, 연류. 좋았던, 수고했던. 다시 한번 보면 중앙형 단어가 중요합니다.